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연구원의 정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네. 오늘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상승세로 전환이 돼서 지금 오름폭이 조금씩 커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키워드와 주요 섹터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외국인의 지난주 전기전자 반도체 중심으로 매수 확대를 한 걸 지금 현재 주말장을 통해 가지고 투자자 여러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자, 지난주 순매수가 외국인의 순매수가 1조 4천억인데 삼성전자가 1조 1천억, 그리고 SK하이닉이 4,300억, 그리고 코스닥이 반도체 업종도 매수 우위로 보이는 바람에 저번 주 금요일장에 아주 기분 좋게 주말을 보낼 수 있을 만큼의 상승률을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즉 기간 역시 오늘 이제 이 기간 역시 코스닥에도 이 반도체 소부장 기준으로 매수를 확대하면서 주말 정도 왔는데, 즉 증시 매수가 아닌 반도체를 매수한 것으로 좀 볼 수 있는데 볼 수 있습니다. 자, 올해 삼성전자는 9조 원 이상 순매수를 누적을 보일 수 있고, 자, 매수 누적이 효과가 나타내는 단계적인 효과가 앞으로는 계속 보일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에도 매수가 제법 큰 폭으로 실행이 됐는데 당분간은 이 크게 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바이오 이 세 개의 섹터에서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징금다리 형식으로 역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게 외국인들은 집중적으로 들어오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매매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아이돌, 다시는 관련주들은 우리가 생각했는 것처럼 연속성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모습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오늘은 시작과 동시에 반도체 섹터의 이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전문가님들이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이 웬만한 이 증권사 보고서 나오지만 오히려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바이오 섹터의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장 현재 5월 22일 9시 28분 현재 여러분들이 이 체크해 볼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삼형제에서 오늘 두드러지게 개파락이 양봉을 끄집어내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자, 바이오 시밀러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종목들의 이 바이오 종목들에서 지금 수급이 대량으로 좀 몰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갭상승이 나서 몸이 나왔지만 오히려 더 지수의 이 반대편에 있다 보니까 코스닥 조금의 이 약세 흐름에서 V자 반등에서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주도주로 볼 수 있는 대모가 오늘 급등을 좀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번 주부터 호주에서 있던 이 박람회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로봇 관련 주도 오늘 이 보기보다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T로보틱스가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개별주 성향이 보이는 테마가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섹터별로 어느 쪽에 이 섹터가 지금 강세 흐름을 보고 있는지 증시 전광판을 보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테마로 볼 수 있는 이 테마 쪽은 여러분도 보시면 조선주가 오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자, 대우조선 해양이 드디어 이제 21선 골드고리를 다시 만들다 보니까 기존의 이 주도주 형태에 보일 수 있던 자리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매수의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볼 수 있고, 아니야, 나는 싫어. 나는 최대 저점에서 롱 포지션으로 종목을 고를 거야 하시는 분들은 현대 미포조선이 진 바닥을 만들면서 22선 골드 크로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최대 바닥에서 나오는 골드 크로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부근히 여러분들 보시는 관점에서 보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현대 미포조선이 오르면 따라가는 게 있죠. HSD 엔진 같은 경우에도 오늘 4만 2천 주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첫 머리, 첫 골드 크로스, 첫 우 상향의 패턴에 정별 초입을 만들어 놓는 자리가 HSD 엔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히려 더 이 우크라이나 재건이 아침에 갭상승 음봉이 났지만은 시간이 지금 조금씩 가면서 지금 현재 힘을 받고 있는 쪽은 우크라이나 재건인데, 여기서 주도주만 매매하실 분들은 올해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데모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주식은 주도주 다음에 관련주가 움직이는데, 주도주가 10% 오르면 관련주들은 2% 오르고,
주도주가 10% 빠지면 나머지는 20% 빠진다. 말씀으로 주도주를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히려 더 우리는 저점 매수가 이 더 강한 실전 투자로 볼 수 있다면 저점에서는 오히려 더 바이오 섹터에서 지금 저점 매수의 포지션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은 알테오젠이 지금 현재 저번 주 금요일날 고드크로스 만든 다음에 점핑 양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는 이 수급은 양 매도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가 기준의 양봉으로 양선을 맞췄을 때 여러분들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특히나 이 지금 에쿨론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의 흐름은 상당히 곱게 좀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에쿨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종가 기준으로 좀 보자. 왜 지금 현재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볼 수 있고, 자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입니다. 레고캠 바이오는 지금 현재 급상승해서 이 역망치의 연봉이지만 양 매수가 지금 들어오는 관점이기 때문에 장중에 지수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레고캠 바이오를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저번 주 정배열로 좀 만들어 놨던 종목 중에서 제일 수급이 많이 들어갔던 종목은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양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5일선 패턴이라든지 종가 기준으로 가져야지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최대 저점에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바이오 섹터에서 여러분들 매매의 관점을 좀 보자라는 입장에서 오늘 이 증시 전광판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온 외국인 선택은 반도체를 오늘 키워드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략주입니다. 자, 6월달에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애플 관련주에서 좀 들고 왔습니다. 자, BAT고요. 자, BAT 국내 1위 연성 인쇄 회로 기판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자, OLED 적용 IT 기기 확대로 중장기 성장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 무선 충전 사업 실적 온기 반영을 통한 전장용 비중 확대로 추가 리레이팅 전망으로 좀 보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특히나 저번 주 흐름을 보게 되면 저번 주 금요일 날 정배열 초입에 머리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자, 오늘은 애플 관련돼 있는 LG 이노텍뿐만 아니라 몇몇 종목들이 지금 현재는 단봉으로 서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BAT도 큰 흐름은 높습니다. 단 이시부터 봐야 되는 시점이 뭐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BAT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 가까이 지금 현재 우하향 이제 조정을 받다가 이제 하단에서 나오는 60일선, 20일선을 뚫는 저번 주에 5일선의 골드크로스를 만들어 놓은 정배열 초입입니다. 긴 바닥을 만들어 놓은 자리에서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 탈출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자, 매수의 관점 트레이딩 그리고 5일선 오늘보다도 오늘 종가하고 내일 장중 5일선 매매에서 꼭 여러분들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3,000원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BH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